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배추말이에요. 배추는 조심스럽게 한 장씩 찢어지지 않게 잘 떼어줍니다. 배추말이를 하기 편하게 뻣뻣한 줄기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었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썰어 놓은 줄기 부분부터 먼저 데쳐 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시금치처럼 발색을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소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데친 줄기를 건져내고요. 큰 이파리를 데쳐 줄게요. 큰 이파리는 줄기를 먼저 바닥에 끓는 물에 닿도록 해서 데쳐 주시면 되고요. 데치는 시간 한 2분 정도 이렇게 데치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파리 부분이 먼저 들어가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줄기를 바닥으로 해서 한입한입 이렇게 벌려줘서 말기 좋게 데치겠습니다. 데쳐진 배추는 건져서 식힌 다음에 꼭 짜서 물기를 제거해 줄게요. 위생백에다가 두부 한 모를 넣어서 손으로 꾹꾹 이렇게 눌러서 으깨어 줍니다. 위생백을 이용하니까 참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으깬 두부를 볶아 수분을 날려줄게요. 갈아 놓은 고기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그냥 스팸을 사용했습니다. 스팸 3분의 1 정도를 위생백에다가 넣어서 두부처럼 으깨어 사용하겠습니다. 적당히 수분을 날린 두부에다가 으깨어 놓은 스팸을 넣어서 함께 볶아주어요. 저희는 조금 매콤한 거를 좋아해서 매운 고추를 2개, 색깔도 이쁘게 청홍으로 해서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함께 넣었습니다. 마늘은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늘을 좋아해요.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해서 평소 요리할 때 마늘을 좀 사용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마늘도 한 숟가락 넣어 주었습니다. 간은 다른 거할것 없이 굴소스 두 스푼으로 대신에 하였습니다. 재료가 적당히 고슬고슬해지면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줍니다. 이제 배추말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추 끝을 이렇게 잘라서 데쳐 놓은 줄기도 꼭 짜서 넣고요. 소도 두 숟가락 정도 넣어서 말아 줄게요. 말 때는 이렇게 한번 접었을 때 풀리지 않게 살짝 당깁니다. 그래서 김밥처럼 이렇게 뚫뚫 말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개 완성했습니다. 다시 하나 할게요. 배추를 이렇게 끝을 잘라서 데치지 않고 통으로 그대로 큰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 뻣뻣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운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게좀 불편해서 이렇게 썰었거든요. 그런데 썰지 않고 그냥 그대로 큰 배추잎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추를 뜯을 때는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지금 이거는 찢어졌죠? 찢어지지 않게 잘 뜯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소가 자꾸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줍니다. 한번 썰어 볼게요. 말이 하나는 4등분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4등분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접시에 담고요. 그리고 소를 제가 간이 간간하게 했거든요. 간간하게 했어도 배추에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짜지 않아요. 간이 싱거우신 분들은 핫소스나 굴소스를 조금씩 더 얹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봄이 되면 모두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많이 드시고도 살찔 걱정 없는 배추말이를 오늘은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